오케이, 재빈이 복화 3회 10 했습니다. 뭐 어떤 거 배웠습니까? 병에 대한 거. 오, 그래요? 어려웠어요? 세단 세 단어만 어려웠고 세 발음만 단어 어려운 게 어려웠고. 근데 문장에도 나와요. 있었군요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그럼 일단 첫 문장 제목은 Health. Health. 오케이, Health Club이라고 들어봤어요? 헬스 클럽. 헬스 클럽. 헬스장 들어봤어요? 헬스장? 에. 들어봤죠. 헬스장에서 뭐해요? 그 노래하죠. 운동. 에? 노래하죠. 모여서. 헬스장이에요? 헬스장에서 모여서 뭐해요, 사람들? 운동을 그렇죠. 했어. 운동하죠. 뭘 눈이 동그래집니까? 헬스장에서 무슨 모여서 노래를 부릅니까? 그렇죠. 에. 운동하죠. 왜 운동하죠, 헬스장에서? 건강해지려고. 그렇죠. 헬스를 챙기려고 그러는 거죠. 그러니까 Health. 자,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? Healthy. Healthy의 뜻은 뭘까요? 건강한 오케이, 그렇죠. Health는 무슨 시예요? 이 뜻이 이러니까. 이름 씨. 오케이, Healthy는. 어떤 씨? 그렇지, 똑똑합니다. 오케이. He has a headache. He has a headache. He has a headach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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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 has a headache. 오케이, 그래서 headach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? 그렇죠.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what? are what does he have? 오케이, 누가 그가 뭐 한다 겪는다 그가 겪는다 누가다 이렇게 만들어졌네요. 오케이,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예요, 하다시예요, 아니면 양념시예요? 하다시 하다시고, 하다시면 두 들어있어요, 더즈 들어있어요? 더즈 오케이, have의 뜻은 뭐예요? 가지다 가지다, 먹다 먹다. 경험하다 그렇죠. 뭔가를 겪다, 경험하는 게 뭔가를 겪는 거죠. 지금은 이 뜻이네요. 됐습니까? 예 오케이, 하다시니까 have는 두가 들어있는 형태고요. 원래 모습이고요. 두가 빠져나가도 have고요. 두가 들어와도 숨어 있어도 have고요. 근데 have 속에 뭐가 숨어 있으면 does가 숨어 있으면 얘 모습이 바뀌죠. 뭐로 바뀌어요? s가 붙어 있는 has로 바뀌죠. 오케이, 만약에 그가 두통을 겪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어떡한대요? He doesn't have a headache. 그렇지. 오, 똑똑하네요. 잘 응용하네요. He doesn't have a headache 하면 그런 두통을 겪지 않는다 라는 뜻이겠죠? 오케이. 그러면 그는 두통을 겪니? 그는 두통을 겪고 있습니까? 라고 묻고 싶으면 여기 있던 거 그냥 꺼내고 물음표 붙이면 될것 같은데요? 그는 두통을 겪니? 라고 묻고 싶으면? Has 잘 모르는 것 같네요. 그렇죠. Does he 그는 두통을 겪습니까? have Does he have a headache? 라고 물어봤는데 두통을 겪고 있으면 Yes, Yes, he has a headache. has a headache. 또쓸 필요 없고 Yes, he does 라고 간단하게 해주겠죠. 만약 두통을 겪고 있지 않는다면 No, he doesn't. 오케이, 그래서 그는 두통을 겪습니까? Does he have a headache? 예, 그는 두통을 겪습니다. Yes, he doesn't. Yes, he does. 겪지 않습니다. No, he doesn't. 오케이, 그다음에 계속해서 He doesn't have a toothache. He doesn't have a toothache. He doesn't have a toothache. 오케이, 그는 치통을 겪습니까?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he have a toothache? Does he have a toothache? 오케이, 그래서 일단 틀린 게 저요? 지금 틀린 게 하나, 둘, 셋, 저요? 넷,
네 개 틀렸고. 저요? 수기시험, 수기시험 일단 선생님 간단하게 봤는데 네 개 틀렸으니까. 도우승가. 오케이,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배가 아파요. She has a stomach stomach ache. Stomach ache. Stomach ache. Stomach ache. She has a stomach ache. 그녀는 복통을 겪습니까? Does she have a stomach ache? Does she have a stomach ache? 했더니 복통을 겪으면 Yes, she does. Yes, she does. She has a stomach ache. 겪지 않으면 No, she doesn't. No, she doesn't have a stomach ache. 오케이, 그 다음에 계속해서 터치가 안 될까? She doesn't have a cold. She doesn't have a cold. She doesn't have a cold. 그녀는 감기에 걸렸나요? 묻고 싶으면 Does she have a cold? Does she have a cold? Yes, she does. She has a cold. No, she doesn't have a cold. Yeah. He has a broken arm. He has a broken arm. 어이구, 아프겠다. He has a broken arm. 네, 재빈이도 이렇게 해본 적 있잖아, 그치? 맞아요, 뭐. 금방 갔죠. 그래도 아팠죠, 와. 오케이. 그 다음? He doesn't have a cut. He doesn't have a cut. He doesn't have a cut. 오케이, cut은 하다시로도 쓰이는데요. 하다시로는 무슨 뜻이에요? 자르다. 그렇죠. 지금은 잘린 것, 칼에 뱀 것. 아프겠죠. 저도 베어봤어요. 오, 어우. 아직도 상처가 있죠. 종이에 베어봤어요? 좀 칼에 베어봤어요. 칼에 베어봤다. 어우. She has a sore arm. She has a sore arm. She has a sore arm. 오케이, 계속해서. She doesn't have a bruise. She doesn't have a bruise. She doesn't have a bruise. 오케이, 그래서 쓰기 시험 일단 문장에서 다섯 개 틀렸고요. 네, 다섯 개나 틀렸고요. 패스 맞습니다. 그 다음에 단어에서는 빵 개 틀렸어. 단어 틀린 거랑 문장 개 틀린 거. 단어 없으면 단어 안 나온 거라서 노선트밖에 없어. 단어에는 한 개 틀렸네요. 오케이, 틀린 거 고쳐주세요. 안 먹는.